네, 안녕하세요. 핏분의 정영훈 트레이너입니다. 네, 오늘은 스핀바이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유산소 운동 중에서 시간 대비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운동은 이렇게 바이크를 타는 운동이 좀더 허벅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효율이나 시간이나 조금 더 좋고요. 그리고 지금 이 스핀바이크 같은 형태는 조금 더 상체가 앞으로 수그러져 있고 조금 더 높은 강도를 위해서 빠른 페달링이나 아니면 조금 더 여기 버튼 이용해서 무겁게 해서 페달링 했을 때 조금 더 힘이 잘쓸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스핀바이크 같은 경우는 타실 때 강도 높은 유산소라기에 적합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. 또 유산소 같은 경우는 유산소를 막 1시간 정도 타고 30분 타고 이런 웨이트 운동 전에 해버리면 그 에너지 쓰는 글리코겐 대사가 자전거를 타는 데 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웨이트는 효율이 떨어지고 유산소는 유산소대로 시간은 더 오래 걸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동 스케줄을 봤을 때 비효율적인 개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먼저 웨이트에서 글리코겐 대사를 쓰고 자전거에서는 아무리 고강도를 한다 해도 글리코겐 대사가 일반 수준에서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글리코겐을 웨이트 트레이닝에 최대한 소모해 주시고 타주시면 한 20분에서 25분만 타셔도 충분합니다. 만약에 왜 이렇게 가는가 하면 글리코겐 소모했기 때문에 보통 유산소 운동은 40분 이상 타야 지방이 타기 시작해요.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이유가 글리코겐이 소모된 시간을 뜻하고 그 시간이 소모된 고난 후에 지방이 타기 때문에 40분 이상 타줘야 지방이 탄다는 거고 우리는 그 전에 이 40분을 웨이트로 소모를 시키고 타기 때문에 25분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인지해 주시고 좀더 활용 시간적으로나 조금 더 과학적으로나 활용하셔서 스핀바이크를 잘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 영상은 유튜브, 네이버 TV, 카카오 TV, 빙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